저는 전남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26살 학생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학교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곳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기사 자격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필기는 1회차에 합격했고 실기는 2회차에 합격했습니다. 각각 모두 하루 약 6시간 정도 준비를 했는데, 필기의 경우는 한 달 정도 공부를 했고 3주 동안은 인강을 들으면서 기념 위주로 공부했고 마지막 일주일간은 관연도 문제풀이와 오답 정리를 병행했습니다. 실기의 경우에는 학업과 병행했기 때문에 2회차 합격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회차 시험까지는 인강을 듣고 기념 정립을 위주로 하였고, 1회차 이후부터 2회차 시험 3주 전까지는 교재의 문제풀이를 반복했고, 마지막 3주는 기출문제풀이와 단답형 문제들을 외우면서 오답 정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단답형에 투자했고, 시퀀스는 유접점 기본회로들만 머릿속에 넣고 간간히 풀이했습니다. 수변전의 경우는 문제 패턴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풀이 방법을 익힌 후에는 큰 부담 없이 풀이가 가능했습니다. 처음에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 이후에 처음에 고민한 것은 직접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지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들을지 여부였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 경우에는 시간의 제약도 있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반복해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듣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후 전기기사를 주로 다루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는 아는 곳이 없어서 이에 관한 카페나 블로그에 가서 글을 읽어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배우락 사이트를 추천하셨고 100% 환급반을 통해 강한 동기부여를 해주었기 때문에 배우락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버거웠던 과목이 전기기기 과목입니다. 이미 공부를 해보았던 다른 과목과는 달리 처음 봤을 때는 공식도 굉장히 많고 암기할 것도 많아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락 전기기기 OT 강의에서 최한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업 도중에는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했고, 강의마다 따로 A4 용지에 필기를 해서 마지막 정리를 할 때는 필기해 놓은 것들로만 공부했습니다. 암기하라고 하신 부분은 꼭 암기를 했고, 발전기 등 각각 기기의 간략한 회로도를 그려주시면서 공식 도출을 해주셨던 부분은 문제풀이를 할 때 관련 회로도를 여러 번 그려보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실전에서 그 회로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식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한 것이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전기자기학 같은 경우에는 수식이 많고 복잡한데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는 공식을 암기했고 마지막으로는 기출문제풀이를 했습니다. 회로이론이랑 제어공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이미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었고, 혹시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잘 모르는 부분은 강의를 듣고 교수님께 질문 게시판을 이용했습니다. 전력공학 같은 경우에는 실기에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라 조금 부담되긴 했는데 이해 중심으로 강의를 들었고 기출문제를 병행해서 풀었습니다. 전기기기의 경우는 처음 볼 때는 암기량이 가장 많은 과목 같아 보이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하다 보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최대한 배제시켰고, 나머지 중요하다고 하신 단답형 부분은 외우면서 기출문제풀이를 병행했습니다. 전기설비의 경우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고, 강의를 듣고 핵심만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외우고 결국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해 중심의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 암기보다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꼭 강의를 다시 들어보거나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공부하되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준비 기간이 짧지는 않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다면 자신을 위해서 조금은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 화이팅!